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자, 오늘은 방법 전치사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치사 어디 본다고요? 방법 전치사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치사 하면 다 공부하실 때 전치사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사전에 보시면 전치사 in 있죠? in 있으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거의 한 100번까지 있어요. 100번까지 있으면서 하나하다로 뜻이 다 나옵니다. 하나대로 뜻이 다양하게 쭉 나와서 전치사 100개 다 해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줄이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전치사를 왜 쓴다고 그랬죠? 전치사를 왜 쓴다고 그랬죠? 장방식 아니라 전치사를 왜 쓴다고 그랬어? 전치사, 문법적으로 전치사는 왜 쓴다? 문법에서 전치사는 왜 쓴다? 문법적으로? 명사를 뭐야? 명사를 뭘로 바꾸는 거야?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거죠.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게 뭐랬어?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자, 부사구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지? 부사구는 무슨 뜻? 장소, 방법, 시간이야. 전치사는 왜 쓴다고?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부사에 무슨 뜻이 있다는 걸 알면 아, 부사에는 뭐다? 장소와 방법과 시간이 있다는 뜻을 알면 전치사 암기를 이렇게 100개로 할 필요가 없고 몇 개로 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전치사 in은 장소일 때는 뭐고 그지? 시간일 때는 뭐고 그 다음 뭐야? 방법일 때는 뭘까? 이렇게 알면 돼요. 장소일 때는 간단합니다. 장소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전치사? 어디? 안에서예요. 시간일 때는 전치사 뭐죠? 때야, 때. 시간일 때 뭐라고? 때. 이게. 그래서 때는 뭘로도 표현해? when으로도 표현하지만 뭐로도 표현할 수 있다? in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방법으로서의 in이야. 뭐라고요? 방법으로서의 in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자, 전치사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전치사는 두 가지 문법의 유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명사 뒤에서 수식해. 뭐라고? 명사 뒤에서 수식해. 뭐가? 전치사 명사가. 뭐가? 전치사가. 뭐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디 뒤에서 수식해? 명사 뒤에서 수식해. 자,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거 원래 부사구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장방시. 자, 명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구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장방시. 형용사 한 단어야 두 단어야? 두 단어 이상인가 뭐라 돼? 구, 그죠? 형용사 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글씨를 잘 써주니까 좋아하는구나. 그치, 다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잘 쓰고 있어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동목이죠, 주동목. 자, 문장의 기본은 뭐랬어? 주동목, 그 다음에 아닌 뭐야? 그치, 주비디 두 개가 있다고 했다. 주동목 주비디의 마지막에 뭘 써요? 전치사 뭐야?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그죠? 주비디 다음에 뭐 쓴다고? 전치사 뭐야?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뭘 표시하는 거야? 이거 똑같이? 장, 방, 시를 표시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자, 명사 뒤에 전치사는 명사의 장방시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문장의 맨 끝에 나오는 전치사 명사는 이건 부사구라고 하면서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뭘 수식한다고?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 이거는 장방시 뭐라고 해야 돼? 그치, 부사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별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우리 잔의 차 있죠? 잔의 차. 잔의 차. 잔의가 뭐니? 잔스카잖아.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그 얘기했죠? 뭐야? 전치사는 어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명사 뒤에서 뭐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of 있잖아요. of. of는 장소가 아니야. 오케이? 뭐도 아니야. 시간도 아니야. 어부는 뭐야? 방법 전치사예요. 뭐라고 한다고?
방법 전치사. 자, 이거 학교에서 다 이렇게 배웠어. 어부는 뭐라고 외웠니? 뭐뭐의라고 외웠어요. 이걸 뭐뭐의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죠? 뭐뭐의라고 외우면 안 되고, 어부가 뭐다? 어부가 다 뭘로 배웠지, 우리? 소유격으로 배웠단 말이야. 사물의 소유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부는 뭐다? 어부는 방법 전치사로서 어부의 뜻이 뭐냐는 거야. 이 어부는 어부가 뭡니까? 어부가 소속을 나타내는 거야. 뭐라고? 소속을 나타내는 거야. 자, 아까 명사 뒤에서, 그죠? 명사 뒤에서 전치사 명사가 수식할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형용사용법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다가 어부를 써볼게. 자, 어부를 쓸 거야. 그러면 이게 뭘 수식하는 거니? 칼을 수식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찬데 소속이 어디 거냐면 좌네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걸 좌의라고 하면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좌이라고 하면 헷갈려. 그냥 어떻게? 좌네 속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부는 뭐다고? 방법으로 할 때는 소속, 소유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전치사 어부는 방법 전치사였다. 근데 오늘은 뭘 배우냐? 이런 방법 전치사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방법 전치사를 다 외우는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방법 전치사. 정치사 용례 봤지? 봤지? 장방시야. 그지? 뭘 나타내는 거야, 지금? 집에 있는데 누가 집에, 집 아니지, 집안? 집안에 누가 있는 거냐? 그 남자가 있지. 집안에 있는 그 남자. 그죠? 그 다음 봐봐. 이건 뭐야? 가지고 오죠? 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남자야? 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남자. 자, 전치사 명사가 지금 뭐를 수식하고 있어? 명사를 어디서 수식하고 있어?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이것도 봐봐요. 몇 시야? 7시에 뭐 한 거야? 한 약속.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말은 어떻게 해? 7시에 뭐야? 한 형용사잖아, 그지? 약속이잖아, 그죠? 근데 7시 한 걸 어디다 보내버렸어? 뒤에다 영어는 보낸단 말이야. 자, 영어는 형용사가 명사 앞뒤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자, 형용사가 명사 앞뒤에 쓸 수 있는데 형용사가 수식을 길게 하면 뒤로 보낸댔지? 자, 이 단어 지금 단어가 한, 둘, 셋이잖아, 그죠? 길어, 짧아? 짧아. 짧은 게 길지? 세 개니까? 그래서 길어서 뒤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형용사가 뒤에 가는 경우를 이제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때요? 자, 명사 뒤에 뭐야? 원형형사 쓸 수 있지? 그 다음 뭐 나와? 일형사 쓸 수 있지? 그 다음 뭐야? ing형사 쓸 수 있지?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쓸 수 있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뭐야? 명사도 뭐다? 형용사 9에 들어간다.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하자. 원형, ed, ing, 전치사 명사.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뭐다?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주동, 뭐야? 동목, bd.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까지 하면 형용사 정리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영어에서 뭐야? 명사를 형용사로 수식하는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동안은 다 뭐만 생각했어? 아, beautiful woman. 요것만 했잖아, 그죠? 다 뭐야? 앞에서 수식했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한다. 그럼 뭐야? 앞에서 원형 ed로 수식하고, 뒤에서는 뭐야? 원형 ed, ing 목적어, 그리고 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면서 영작 하면 어떻게 될까? 영작이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야? 외워야 돼. 자, 해봐. 집안에 있는 남자 뭐라고? A man in the house. 해봐. A man in the house. 맨날 A man. I love the man. 그만하고 I love John. John gives me that. 하지 말고 뭐야? 길게 늘려야 된다. 영작은 늘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맨 뒤에 나오면 뭐가 된다?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뭘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했어요, 그죠? 동사를 수식한다. 나는 누굴 만났어? 내 남편을 만났대. 자, 어디서 만났다냐? 그 레스토랑에서 했지.
뭘 가지고 일했다냐? 뭐든 뭘 가지고 일했다냐? 멘터 에너지, 뭐야?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일했다지? 자, 몇 시간 일했다냐? 7시간. 자, 4는 다 뭘로만 알고 있니? 그때는 목적이잖아, 그지? 4는 위하여야. 위하여는 4가 언제일 때만? 방법일 때만이야. 방법일 때만. 그럼 4가 뭐일 때는? 시간일 때하고 4가 방법일 때라고 해석이 똑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4가 시간일 때 뭐라고 해석해야 돼? 동안이야, 동안. 동안이야, 동안. 동안 알겠지? 동안이야, 동안, 동안. 욱, 동안이야. 이런 농담 안 하기를 원해, 나도. 자, 갑니다. 이제 위드부터 가겠습니다. 위드. 위드, 방법의 위드입니다. 위드, 가지고지요. 소유, 가지고. 자, 가지고는 다 뭐라고 해서 갑니까? 뭐라고 해, 다? have, 그만 써. 뭐도 가지고야? with도 가지고야. 자, 많은 돈을 가진 남자. 자, 가진이다. 뭐라고? 가진 남자야. 가진 형용사죠? 가진 남자. 많은 돈을 가진 남자. 뭐라고 하면 돼? A man with a lot of money. 자, 예쁜 와이프를 가진 남자. 뭐요? A man with a beautiful wife. 예쁜 와이프들을 가진 남자 되고 싶지? 고통스러운 남자, 힘든 남자야. 자, 그죠? 그 다음에, 가진 또 있어. With jar, with jar. 뭘 가지고 있어?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되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다닌다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다닌다. 아니면 항아리를 메고 다닌다 쓸 수 있어요. 오케이? 해봐. A man with a jar. 자, 요년이 어디다 맸나 보자. With on a shoulder죠. 어디다 맸대? 어깨에다 맸네. On a shoulder 되겠죠. 자, 그리고 많은 씨앗을 가진 뭐야? A fruit with many seeds. 아, 이거 다용장할 수 있단 말이야. 칼을 가진 남자 뭐야? With a knife 됐겠지. 그리고 뭐야? Bad dream을 가진 남자. 여자 그죠? 나쁜 꿈을 꾼 여자 됐죠. 뭐야? With a bad dream 되겠죠. 안 가지는 뭐야? 없는은 without이야. 소망이 없는 그녀 뭐야? The man, the woman without hope이야. 안 가지는 뭐라고? Without. 가지는 뭐야? With, 됐죠? 쉽습니다. 문제가 있는 여자, a woman with a problem. 문제가 많은 여자는 뭐겠어? A woman with many problems. 그지?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남자. 그죠? 돈이 없는 남자는 이꼴 누구?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놈이죠. 그래서, 돈을 가진 남자 뭐야? A man with money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애 쓸 수도 있어. 뭐라고?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해봐. 사랑 가지고 있는 뭐야? With love. 돈 가지고 있는. 똑같아요. 그죠? 많은 사랑을 가지고 뭐야? With a lot of love. 됐죠? 많은,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가지고 뭐야? With a lot of effort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with 무슨 뜻 있다고 그랬어, 지금? 가지고 또. 가진. 함께도 있죠, 함께. 그 다음에, 사람과 있으면 함께 있느냐. 해봐. A woman with John. John과 함께 있는 여자 예쁘다. 그죠? A woman with John is beautiful. 뭐야, 영적 너무 쉽잖아, 그죠? 함께 있느니 뭐야?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죽었다, 이런 뜻이죠? He is with the Lord죠. 그는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닌다. He walked with the Lord. 좋지? 함께 토론했다. With my wife, I discussed the issue with my wife. 그죠? 나는 그녀와 좋은 관계, with her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오케이? 자, 뭐 있어? 가지고, 또 뭐라고? 함께, 그죠? 됐죠? 그거 말고 with에 무슨 뜻이 있다? 방법으로 하면서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with에 하면서란 뜻이 있어. 요건 잘 애들이 모른단 말이야. with에 무슨 뜻이 있다고? 하면서가 있어. 중요해 이거. 이거 분사구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with에 무슨 뜻이 있다고? 하면서. 자, 그냥 앞에서랑 똑같이 생각해야 돼. 이 with가 뭐랑 똑같냐면 그냥 컴마라고 생각해. 뭐라고? 컴마. 앞에서 기억나죠? 자, 컴마 다음에 ing 뭐라고 해석했니? 뭐뭐 하면서. 컴마 다음에 ed 뭐라고 해석했니? 뭐뭐 해지면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앞에 뭐야? 분사구문의 주어가 뭐라? 본주어랑 다를 때는 앞에다 뭐 붙이랬어? 명사 집어넣었죠? 그치? 본사 뭐라? 왜 have가 나와? have가 여기서 분사 본주어랑 분사 구문의 주어가 다른 뭐라고? 명사를 집어넣었죠. 일부러 다른 사람들 격려하려고 한 거지? 다른 사람들, 나도. 자, 그래서 컴마 나오고 명사 나오고 뭐야?
ing 목적어는 명사가 뭐뭐 하면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with가 나오면 with가 나오고 뒤에 명사 나오고 ing 목적어 나오거나 명사 나오고 it이 나오잖아.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하고 이걸? 앞에 with를 컴마처럼 생각을 하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이 뭐뭐 하면서고 뭐뭐 받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면 긍정이면 뭐야? 긍정이면 받으면서 부정이면 당하면서겠죠. 첫 번째 가볼게. Johnny 어떻게 때? Enter 형광패쳐. Johnny 어떻게 때? 들어갔단다. Johnny 뭐 했다고? Johnny 뭐 했다고? Johnny 들어갔단다. 어딜 들어갔다냐? 어딜 들어갔다냐? 방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으로 갔다. 중요한 거 이거 엔터 진짜 중요한 동사야. 원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앞에 안에다가 뭘 써야 되니? 그렇지. 전치사 뭘 써야 돼? into나 in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엔터 뒤에 into나 in 있어 없어 지금? 요런 거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시험 나겠냐 안 나겠냐? 시험 나겠지. 엔터는 안에 in과 into가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동사야. 절대 쓰면 안 돼. 마찬가지 이것도 있어. 디스커스지. 디스커스도 뭐야? 토론하다잖아.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 토론했다 어떻게 해야 돼? about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왜? 디스커스 안에 about 들어있어요. 멘션도 마찬가지야. 뭐뭐에 관해서 언급하다는 뜻이거든. 멘션 뒤에 뭐 쓰면 안 돼? about 쓰면 절대로 안 돼. 왜? 멘션 안에 about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제 재밌게 수업을 해야지. 그죠? 이런 거 해야지. 그냥 알아두고. 그지? 좀만 재밌으면. 재미없으면. 그냥 자버리니까. 자, 다음 거 가봐요. Two thieves가 뭐야? Were killed이야. Were killed. 똑같아. 그 다음에 John performed a great role이야. 어떤 역할을 했다고? 아주 뭐야? 위대한 역할을 했대. 중요한 거. 여기 with 보이지? with 보이지? with 보이죠? with가 다 어떤 거야? 함께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예요. 오케이? 함께라고. 가지고와 함께라고 해석되지 않으면 다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야. 자, 수잔이 뭐 하면서? 그를 따라오면서. 다음 거 뭐야? 예수님이 어떻게 뭘 당하면서? 조롱당한댔지? 조롱당하면서 누구에 의하여? 군중에 의하여. 군중에 조롱당하면서. 세 번째는 뭐야? Other actors가 다른 뭐가? 다른 actors 한글 뭐죠? 다른 배우들이 어떻게? 심하게 어떻게? 심하게 비난당하면서 뭐에 의하여? 미디어에 의하여.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ith에 무슨 뜻이 있다? 하면서란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게 with의 시간으로 쓰이는 with입니다. 그건 방법으로는 도구와 함께고 시간으로 쓰이는 with는 하면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지? 하면서가 아니라 하면서가 있다. 자, with에 무슨 뜻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 동작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거. 이제 이는 다 우리 뭐라고만 알고 있습니까? 다 안에서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는 안에서 말고 방법으로는 이는 상태야. 뭐라고? 상태. 당연하겠지. 뭐 그냥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상태 안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는 상태. 감정도 그렇고 감정 상태, 행동 상태, 모형 상태에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뭐라고? 이는 시간일 때 뭐니? 아까 시간일 때 뭘 했어? 때. 방법일 때 뭐라고? 상태를 얘기해. 자, 얘 맞갔죠? Good morning. 자, 어떤 상태에 있어 얘 지금? 피곤한 상태. 우울한 상태에 있죠? 요런 상태에 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돼. 슬픔에 잠긴 남자 있죠? In sadnes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깜짝 놀란 남자, 여자. In alarm. 혼동스러운 상태에 있는 여자. In confusion. 활기찬 상태에 있는 여자. In good spirits. 사랑에 빠진 상태에 있는 남자. 미쳤지? In love죠. 그 다음에 in 하나님과 전쟁 중의 상태에 있죠. In war. In war.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 뭐야? In a long depression. 그치? 편하지?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 걔는 하야여. 걔는 지금 암흑가에 살고 있어. 어둠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 In darkness. In darkness. In darkness. 네이티브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In darkness.
In darkness. 내가 이 동강을 찍으면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동강을 잘 하는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잘 노는 사람이에요. 이게 혼자 노는 사람이 동강을 잘 찍더라고. 완전히 좀 미쳐서 그냥 동강을 찍어. 약간 이렇게 한참 놓고 찍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술 안 먹어가지고 그죠? In darkness. In darkness. In darkness. 이렇게 혼자 놀면 찍어야 되더라고. 동강은 약간 미쳐 있어야 돼. 두 번째 상태에 인이 있어요. 인 똑같아. 행동 상태야. 감정 상태, 행동 상태 똑같아. 자빠져 자고 있는 애, 남자애 in bed. 행동이야. 자빠져. 안 움직여.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 in school. In school. 공포에 질린 상태 있는 애 in horror. 호들갑 떠는 애 똑같아요. in 그다음에 술 취한 애 in liquor. 울고 질질 짜고 있는 애 in tears.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 in prison. 중요한 건 이때 뭡니까? 관사가 붙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관사가 붙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있죠? In prayers. In prayers. 나 요즘에 우리 하잖아요. 우리 그죠? 많이 하죠? 뭐야? 나 요즘에 널 위해서 기도 중이야. 요즘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 I'm in prayers for you. 해볼까? I'm in prayers for you. Thank you.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입원 중이야 뭐야? 야, 스피로 뭐야? 지랄한다. 누가 그랬어 지금? 아니지? 잘못 들은 거지? 항해 중이야 뭐? In ship, in ship. 자, 감정 상태의 인도 있었고 뭐다? 상태의 인도 알겠지? 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냥? 상태야. 너무 쉬워. 공부 중에 있었어? In studying. In studying. 키친에서 요리, 엄마 요리하고 있어. 우리 엄마 요리 중이야. She's cooking. 안 하고 뭐라 돼? She's in kitchen. She's in kitchen. 얼마나 쉬워 그죠? 우리 아버지 근무 중이야? She's in work. He's in wor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 상태. 이건 모양이야. 모양. Fashion. Fashion. Okay? So,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다. With black tie 할 거. 까만색을 입었지. 까만색을 입었지. 그럼 어떻게? In black. In black. 영화 있죠? 영화. 거 있잖아. 그지? 뭐 있어? 까만색 옷 입은 남자들이라는 영화 있죠? 약간 이거 무슨 이상한 영화 같다. 그지? 까만색 옷 입은 남자들 절찬 상영 중. 이게 뭐야 영어로는? Men in Black. 그죠? Men in Black이 뭐야? 까만색 옷 입을 사람들이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Men in Black. 그죠? Men in Black. 까만색 옷을 입은 남자를 뭐라고 한다고 영어로? Men in Black. 그럼 빨간색 옷은 뭐겠어? Woman in Red. Woman in Red. 웨딩 드레스 입은 여자 뭐야? A woman in wedding dress.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 복장을 얘기해도 쓸 수 있습니다. Military uniform. 군복 입은 여자들 뭐라? Military uniform. 그 다음 뭐야? 몸매가 좋은. 몸. 몸한테 쓰는 거야. 자, 몸매가 좋은 남자 뭐라? In shape. 너 요즘에 운동 중이니? 영어로 말해? Are you in shape? Are you in shape? 그래, 요즘에 너 운동하고 너 몸매 바꾸고 있어? Are you? 있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런 거 좋아! 그죠? Are you in shape? Are you in shape? 목이 아파, 목이. 자, 그리고 오른손에 들었지. 자, 뭐 할 때 쓴다 그랬죠? 몸. 몸에 해당될 때 쓰다. 몸에 해당될 때. In his left hand. 그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은 거 뭐야? In his own armor. 자, 입었다에 쓸 수 있어. 입었다. In his own armor. 그죠? 그 다음에 school uniform을 입은 in school uniform. 그리고 영광 중에 할 때 쓸 수 있어. 영광 중에 in glory. 그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영어로 뭐라고? He will return in glory 되겠습니다. 상태인. 그 다음에 into입니다. into는 우린 다 뭐로 알고 있어요? 안으로라고 알고 있어요. 안으로. 자, into는 안으로. 언제만? 그치. 장소일 때만 안으로입니다. 장소일 때만 안으로고요. 시간일 때 into는 없어요. 오케이? 없고 방법일 때 into는 뭐라고? 따라하자. 전환. 전환. 뭘 바꿀 때 전환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야, 완전히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죠? 완전히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쓰면 돼. He's into a new person. 열레 쉽죠? 14 easy, right? 열레 쉬워. Into가 뭐라고? 전환. 방법의 into가 전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할 때 turn 해봐. turn. 예수님 turn 해서 water into wine 해도 돼요. 해병대 가면 어때? 해병대 가면 알죠? 해병대 가면 뭐야?
되게 착한 애들은 뭐야? 담배 피면서 나와요. 아빠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하고, 되게 못된 애들 어떻게? 아빠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다죠? 그래서 해병대 보내면 인간이 변해, 그죠? 그때 해병대가 Marine Corps 해병대가 사람을 바꾼다 할 때 써요. 해병대 turn good people into bad people. 그러면 good people, bad people into good people. 좋은 사람 어떻게? 나쁘게. 나쁜 사람 어떻게? 좋게. Bad people into good people.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쁘게 변한다 이거 뭐라고? Bad people, good people into bad people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into에 전환이라는 뜻이 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Put water into wine, made water into wine, have water into wine 상관없어요. 그냥 뭐지? into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물어봤거든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한국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turn water into wine이 포도주로 바꾸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뭐야? 에어이 씨그라드라면서 혼났어. 그래서 맞고 나서 씩 웃었던 선생님, 너 왜 웃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때 옛날에 그 프로그램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웃으면 복이 온다고요. 그때 더 때렸어. 막 그래서 내 그때 알았어. 아 때릴 때 말대꾸로 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녀는 죄인들을 세인트로 바꿨다. Turn sinners into saints야. 자 그다음에 자 이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어 주실 수 있나요? Translate 안 썼습니다. Put this sentence into Korean. 엄청 쉽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또 해야지.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외국 꼬마애들은 어려운 단어를 몰라요. 그죠? 외국 꼬마애들은 어려운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외국 꼬마애들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꼬마애들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모든 어려운 표현을 뭘로 바꾼다? 전치사로 갔어요. 전치사로. 그래서 전치사, 지금 배우는 이 전치사는 사실은 초등학교 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의 끝까지 안 배워요. 그냥 안 배우고 넘어가고.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은 수능에서는 다 1등급입니다. 지금 배우는 건 특히 방법 전치사는 수능에서 1등급이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put this sentence into Korean. 알겠지? into가 무슨 뜻이 있다고? 전환이 있으니까. 뭐야? 너 이 센터스를 놓아야 돼. 어떻게 놓아야 된다? 한국말로 바꿔줄 수 있겠니라고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죠? Turn curses into blessings. 뭐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그죠? 누구야? God can turn curses into blessings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주가 뭐가 돼요? 축복이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뭡니까? 아, 죽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쁜 일이 생겼냐가 아니라 뭐야? 나쁜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만원짜리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어 줄 수 있나요? 여기다 이거 체인지 쓰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체인지 쓰면 안 돼. 동전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체인지 쓰면 뭐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이 뭐야? 상대방이 누구지?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만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래서 절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뭘 쓰면 안 된다? 체인지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할 때는 뭘 써야 된다? 꼭 into를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break this 만원, or put this 만원 똑같아요. into 뭐라? coins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기겠지, 그지? Can you change this bill into coins? 그럼 사람 어떻게 써? 내가 씨, 너 뭘로 알아 나를 지금 죽을래? 진짜 전라 영어에는 뭐가 없어? 영어에는 전라도 말이 없지요. 그래서 영어는 조폭이 누군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 영어는 조폭 말로는 몰라. 우리는 알지.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조폭 알지요. 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말투로 알 수 있지요. 그래 어디 가가지고 조폭은 어떻게 뭐냐 그야? 이런 조폭이잖아. 영어는 힘들어. 영어는 들어서는 몰라요. Hello, hi. 조폭도 그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힘들어. 조폭같이 Hey, what's up, dude? 물론 뭐 what's up, dude? 이렇게 하지만 걸음걸이로 할 수 있댔죠? 얘들 이렇게 건드렸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으면 조폭이야. 건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미국 가서 운전할 때 손을 밖에다 내놨잖아. 근데 거기에 금팔찌가 이렇게 있잖아. 그거 조폭이야. 그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깽해드립니다. 지나가다 모르고 한번 건드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막 차가 걔들은 이렇게 가요. 막 밑에다가 스프링 달아가지고. 재밌어. 자, 갑자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인투가 무슨 뜻이다? 변환이 있어. 변환? 됐죠? 변환? 두 번째 인투는 갑자기가 있어. 자, 변화되는 건 갑자기 되는 거죠. 기잖아. 변화되는 건 순식간에 되는 거지. 그래서 into에 갑자기 변하는 게 있어요. 자, 가볼게요. She was into tears야. 어떻게 됐겠니?
그녀가 갑자기 울었다야. 자, 갑자기 울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Into tears야. 그러니까 모르면 아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방법 전치사는 모르면 해석이 완전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거 갑니다. He was into big fortune. 뭐야? 그는 갑자기 돈을 벌었다. 뭐라고? Into big fortune. Fortune이 뭐지? 재산이야, 재산. 자, 벼락부자가 됐다. 영어로 뭐라고? Into big fortune. 아주 쉬워, 영어로. How about into big fortune? 꼬마에도 할 수 있는 영어 우리 모른단 말이야. 자, 갑자기 레이크로 뛰어들었다. Dive into the lake. 그 다음에 그는 갑자기 결혼했다. 뭐야? She married into a royal family. 갑자기 결혼한 거야. Into a royal family. 그 다음 뭐야? He bite into the apple. 어떻게 먹었어? 처먹었는데? 한 입에 베어 물었지? 이렇게. 이렇게 무는 거죠? 갑자기 무는 거. 아왕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있잖아. 아빠 한 입만 줘. 그때 아 이렇게 먹는 이런 애들 있죠. Bite into the apple. 그 다음에 왕께서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 할 때 갑자기 붙이셨대? Into your hands입니다. Into your hands. The king gave your enemies into your hands.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King gave.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준다 할 때 단어를 뭐 쓰냐면 into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꾸준히 거기 있어야 되지. 그치? 거기 꾸준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성실하게 가야지 갑자기 주실 때 뭐야? 딱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잠깐 저기 있어. 줬어. 없어진 거야? 하는 거야? So God gave your enemies into your hands 할 때도 갑자기 주셨다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on이야, on. on 누구보다? on은 우리 다 뭐라고만 알고 있죠? on은 우리 모두 다 위에라고 알고 있어요. 위에. 제가 위에 아니랬습니다. 장소에 on은 뭐랬지? 장소에 오는 부착이랬어요. 부착. 뭐. 자, 온이 뭐라고? 부착. 그래서 갖다 붙여, 뭐 영어로. 갖다 붙여 할 때 put it on이에요. 갖다 붙여. 옷을 입을 때 갖다 붙여서 있는 것도 put it on이 되겠죠. put it on. 그래서 온은 뭐라고? 부착. 자, 붙일 때는 온. 뛸 때는 up이야. 그래서 입을 때는 온. 벗을 때는 up.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야 기본이고. 그런데 자, 여기다가 붙였어. 됐지? 방법. 붙였으면 이거 떨어지면 돼야 안 돼? 한 번 온 되는 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한 번 온 되는 건 떨어져? 불 키면 막 꺼져? 어? 안 돼, 맞아? 한 번 붙은 건 떨어져, 안 떨어져? 자, 여기다 온 시키면 여기 스테이 돼야죠. 계속 있어야 되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계속 있잖아. 그래서 on이 부착해서 방법으로 가면 무슨 뜻이 돼? 계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이. 알겠니? 계속. 그래서 봐. work는 뭐야? 걸어라. work는 on은 뭐야? 위에서 걸어라. 아니라고. 알았어? work는 다 위에서 걸어라. 어디 위에서 걷냐고. 뭐야? 계속 걸어라. 오케이? 자, 토크야. 토크. 토크는 뭐야? 말했다. He talked는 뭐야? 말했다지? He talked on은 뭐야? 계속 말했다. 그는 꼰대다. 영어로 뭐야? He talke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어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유 그냥 계속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또라필라 했다. 했지 뭐야? 뭐야? My mother talke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이러면 된다고. on. 그래서 언니 뭐다? 계속. 그래서 계속 경계 중인 다람쥐요. Squirrel on alert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 보초 중인 남자 뭐야? A man on guard이야. 앞가드는 보초 안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on이 뭐야? on은 계속 뭐뭐하다, 보초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뭐야? 일하다? 일하다가 on duty야. on duty. 자, 오늘 아버지 쉬는 날이니 영어로 뭐야? Is your daddy off duty? 아버지 근무하는 날이니? Is your daddy on duty? On duty라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션 트립 중이세요. 선교여행 중이세요. 아니면 출장 중이세요. 영어로 뭐야? On a business trip. On a mission trip. He's on a mission trip. 아주 쉬워. 그죠? 아, 야, 그 교회 요즘에 불 붙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붙었다 뭐야? Th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이거 진짜 학교에서 진짜 많이 외웠거든요. 자, Korean lives on rice야. 그죠?
한국 사람들은. 자, 이거 모르면 뭐라고 번역하겠니? 한국 사람들은 뭐야? 쌀 위에서 삽니다. 그치? 한국 사람들은 뭐야? 쌀 위에 삽니다. 아니지. 항상 살잖아. 그치? 뭘 계속 먹고 살아? 그래, 뭘 계속 먹고 살아, 지금? 쌀을 계속 먹고 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무슨 뜻이야? 한국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했더니 또 뭐야? 이 주식은 떨어지는 주식이에요?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아니야, 그 주식 말고. 처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on, 해봐, on rice. on rice. 그래서 live on, 애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식으로 하다. 애울 필요 없죠? 바로 알아, 몰라? 바로 알 수 있지. on이 무슨 뜻인지 알면? on이 부착이라는 뜻인지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방법으로 on은 뭐뭐에 관하여란 뜻도 있어요. 뭐라고? 방법으로 on은 뭐뭐에 관하여란 뜻도 있어요. 자, 일단은 관하여. 자, 세 가지가 있어, 얘들아. 관하여. about 명사, of 명사, on 명사. 세 개 다 관하여야. 세 개 다 관한 거야. 자, 보자. 자, 아까 on은 어디다 붙였잖아. 그죠? 응? 어? on 어디다 다 붙였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알아, 몰라. 이거 표면이잖아, 표면. on은. 그죠? 어? 표면에 아니야. 표면이잖아. 표면에 붙이면 다 on이야. 이렇게 붙여도 on이다. 밑에다가 붙여도 on이요. 옆에다 붙여도 on이고, 위에만 붙이는 거 아니라고. 밑에다가 붙여도 on이야. 알겠어? The button on 도 아니라 on이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자, on은 표면이지요? on은 표면이지? 자, 봐봐. about은 원래 동그라미란 뜻이야. about 무슨 뜻이라고? 동그라미. 이거 해석해봐. He walked about my house. 자, 어바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어? 관하여. 어바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어? 관하여. 뭐요? 나의 집에 관하여 걸었다. 말도 안 돼, 씨. 안 되잖아, 그죠? 어바웃은 무슨 뜻이라고? 동그라미야. 어바 뭐라고? 동그라미. 자, 관하여도 이런 뜻이야. 동그라미야. 자, 그러면 어바웃 명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그라미에 관한 거지? 이건 자세하게야. 뭐라고? 자세하게. 자세하게 뭐뭐에 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Walked, he asked about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of는 뭐랬습니까? 소속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부분이야. 그지? 그래서 부분에 관한 건 뭐야? of야. 자, 이런 거는 아예 안 배우면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about도 그지? about이 장소일 때 무슨 뜻인지 모르면 about이 방법일 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장소일 때, 자, 장소일 때 어바웃이 뭐니까? 장소일 때 어바웃이 뭐니까? 동그라미니까. 방법일 때 어바웃은 아주 자세한 것에 관하여가 되겠죠. 그리고 어브가 뭐야? 장소일 때 어브가 부분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방법일 때 어브도 뭐야? 부분에 관하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니 관하여라고 해석이 될 때는 표면적인 거에 관하여게 되겠죠? 됐어? 어. 그럼 아주 자세한 건 어떤 거야? about 써야 돼. 자, 표면적인 거 물어봤어. 그럼 뭐 써야 돼? on 써야 돼.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of를 써야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까지 오늘 전치사를 같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거는 안 어려우니까 금방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관하여는 뭐가 있다고? about. 그 다음에? of. of. 그 다음에? on. 다 했는데 여기서 in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 in 방법이었죠? with 방법이었죠? into까지 있었습니다. 자, about은 어떤 거에 관해? 자세한 거, 동그라미. of는 뭐라고? 부분. on은 뭐야? 표면. on에 무슨 뜻이 있어? 부착 말고? 계속이란 뜻이 됐죠. 자, in은 어떤 뜻이 있다고? in? 안에 말고? 자, 시간일 때는 뭐야? 때. 그 다음에 방법일 때 in은 뭐야? 상태. 옷 입는 거. 감정. 행동. 다 쓴댔습니다. 자, with는 특수 뜻이 뭐야? 가지고와 뭐 있댔지? 함께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 뭐뭐? 그치, 하면서. 뭐랑 똑같다? 컴마랑 똑같다. 분사구문 뭐다? 분사구문 대체가 된다 했습니다. into는 뭐랬어? 갑, 뭐라고? 갑자기 변환이라고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